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주술과 무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인류학이라는 게 원래 원시 고대 문화부터 최첨단 근대 문화까지 다 이 그 설명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그 인문학과는 다르게 인류학적 인문학은 사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완전히 통섭하는 것입니다. 통섭적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류학적 인문학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주술과 무명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주술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술 그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술은 실은 그 주문과 플러스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자연과학과는 좀 달라요.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이론이 없어서 기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술 가운데는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있죠. 요즘 과학은 이제 자연과학, 즉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물리학이 없어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다 과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은 기술을 설명할 수 있죠. 또 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주문과 기술이라는 이유가, 주문이란 게 이게 인문입니다. 인문.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과학이죠. 과학. 주문은 인문이에요. 인문학을 뭐 우리가 많이 떠드는데 사실은 주술적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이 주문이야. 왜? 문자를 써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 세계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단 말이야. 주문이란 게 뭐 미신적 주문이 아니야. 이 세계를 향하여 문을 발산한단 말이야. 발산. 발산이 발생이죠. 문을 발산한단 말이야. 그 옛날에 주술이란 것은 뭡니까? 요즘은 기술이야. 요즘 이제 기술보다는 과학이 더 많겠죠. 그죠? 그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오히려 동시에 있는 게 주술이라.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도로 첨단 그 과학 문명도 사실은 그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봐 주술이란 거야. 물론 오늘 현대 물리학자가 뭐기 주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인류학적 인문학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주술은 주문과 기술이다. 주문은 인문학을 드러내고 기술은 오늘날 이제 자연과학으로 됐죠. 결국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주술을 거꾸로 말할 수 있다. 이게 문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시 문화겠죠, 물론. 문화인데 첨단 문화도 문화라는 거야. 이 문화의 원형을 가면 이제 주술이 나오는 거죠. 아, 여러분, 그 주술에는 흔히 뭐 동종 주술과 감념 주술이 있어요. 감념 주술. 조금 전에 주술, 주문, 기술이고, 기술이 예술과도 통한다는 거죠. 인문학이요. 종교 예술. 자연과학과 통하는 거죠. 근데 이 주술에는 동종주술과 접촉주술인데, 동종주술을 흔히 모방주술이라 하기도 해요. 모방주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사물을 봤다. 그 비슷한 모형을 내가 그린다 할 때 이 동종주술에 속하는 거야. 화가가 그 어떤 모양을 뭐 그린다, 모사한다. 그 비슷한 걸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본 걸 비슷하게 그리는 거 아니냐고. 똑같지는 않겠죠. 동종주술은 모방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야. 접촉주술은 뭐야? 이게 감염주술인데, 당시에 옛날에 원시인들은 예를 들면 누가 이래 살다가 병에 걸리 죽는다 그러면 누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 접촉을 안 해야 돼. 요즘 전염병, 요즘도 그렇죠. 코로나,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접촉을 하면 감염돼가 죽으니까 옛날 원신적 사고로 봤을 때 접촉이야, 접촉. 접촉하면 안 돼, 이라는 거야. 접촉은 감염이야, 옛날. 그렇죠? 옛날 생활 한번 해보세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생활 때, 어떻습니까? 동종주술은 모방주술과 같고, 요거는 유사성을 찾아가는 거고, 접촉주술은 감염주술인데, 직접 부딪히고 사물을 움직이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근데 이제 동종주술과 접촉주술을 이제 연결하면 이제 오히려 이 문화가 나옵니다. 이 감염주술을 기초로 동종주술을 모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국 물리학적 세계가 나와요. 이게 좀 우습죠.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한 것에서 어떤 동일성을 찾아가면 물리학이 되는 거야. 우리가 비슷한 데서 똑같은 걸 찾아가는 거야. 같다, 뭐, 모양이 같다, 이런 데서 똑같은 거, 더 똑같은 거, 바로 그걸 찾아가면 물리학이 된단 말이야. 동종에서 출발해서 감염이라면 접촉이라는 게 물질이 서로 접촉하고 조합이 돼서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은 물질의 접촉 아니에요. 물리학은 물질의 접촉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접촉으로 가서는 안 돼. 동종주술. 그것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종주술의 시작에서 접촉주술 거친 게 이제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먼저냐는 이제 말하게 달린 건데 어떤 모방과 유사성을 기초로 했는데 그것이 접촉 가능하냐라는 차원에 가면 실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나오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촉술을 넘어가면 그게 물리학이 돼요. 물리학. 반대로 이제 동종 감염을 이제 설명하겠다 다 달린 걸 얘기했죠. 감염주술에 동종주술로 쭉 들어가면 기계적 환타지 세계에 나와요. 사물인터넷. 오늘날의 사물인터넷 같은 것도 주술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주술로.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그 다이어그램화 하면 문화와 문명은 동종주술, 모방주술, 유사성에서 감염주술을 거쳐야 돼요. 접촉주술 실제를 거치면 이제 환타지, 기계적 환타지가 나오고 자연에 물리는 감염주술, 접촉주술의 전염성이죠. 전염성에서 동종주술로 융합한단 말이야. 이 둘은 융합이죠. 다. 융합을 하면 이제 물리적 환타지, 물리적 우주관이 나와. 이 주술과 오늘날의 기계적 환타지는 사물인터넷이나 물리적 우주론이 이게 다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을 융합한 거예요. 융합한 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사실 좀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왕래에 의해서 융합의 결과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융합의 결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고대 원시 고대인이 우리와 물론 다른 환경에 살았죠. 그런데 사유하는 특성은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현대인도 역시 주술적 그 사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종교라는 것은 뭐 가장 주술적인 것의 대표죠. 근데 과학도 알고 보니까 뭐 기계적 환타지나 물리적 환타지 결국 보니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의 융합이야. 둘의 세트야. 조합이야. 이걸 먼저 하냐 저걸 먼저 하냐 상관없이 조합이란 건 뭡니까?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세트가 조합이라. 세트라는 것은 두 개가 안 끊었을 때 조합이 돼. 너와 나가 한 세트가 되면 우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의 조합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오늘에 빗대면 기계적 환타지와 물리적 환타지란 말이야. 저게. 그러면 우리 고대인과 현대인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인류는 그 도구적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발달했어요. 정말로. 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인류,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류학에서 말하는 오스트랄로피데쿠스를 인류의 뭐 출발점이라 바라볼 경우에 뭐
500만 년 이상으로 그 시간을 역사적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발달한 게 언제입니까? 신석기가 1만 년 전인데 1만 년 전도 아니잖아요. 근대가 된 게 몇 년이에요? 19세기 아니에요? 18세기. 2,3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그전에는 뭐 느리죠. 수십만 년을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똑같이 생활하고 돌을 깨가 도구로 만들고 산 게 몇십만 년씩 이제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전체 인류의 500만 년을 24시간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에 있어. 이해갑니까? 11시 50분, 12시 사이, 10분 사이에 있는 거야. 놀랍죠? 그렇게 장구한 시간을 도구의 발전이 별로 없이 느리게 느리게 살다가 근대라는 시간이 와서 마치 그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바라보면 마치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에 사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24시간의 꼬리에 사는 거야. 역사의 꼬리에 우리가 있고 꼬리에 불과한 거야. 이거 뭐 시간도 아니야. 엄격히 보면 아 500만 년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100년이 시간입니까? 그렇죠? 5만 분의 1인데 그 시간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쪼개 산다고. 그러한 이제 장구한 인류사가 있지만은 고대 인간이 생각한 주술 뭐가 안 될 때는 주문을 만들어가 주문을 일으키죠. 주문을 일으킨다면 일으켜가지고 하늘에 빌기도 하고 자기가 그 사물에 투사해보기도 하고 문화를 투사하는 거야. 문화란 게 문이 아니에요. 사물의 무늬를 새겨놓는 게 문화야.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가.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과학 문명도 그와 똑같아요. 자연의 무늬를 집어넣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컴퓨터는 뭐예요? 인간이 자연의 무늬를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그게 데이터 A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하면 데이터 B가 나와. 데이터가 없으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데이터 때문에 다 하는 거야. 데이터. 재미있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게 그 DATA죠. 데이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죠. 과거 기록이죠, 기록. 기록이죠, 뭐, 기록. 뭐, 기억도 될 수 있지만. 그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 데이트죠, 데이트. 날짜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날짜가 뭐냐? 오늘 맨날 며칠이야. 오늘 데이트가 얼마야? 이러잖아요. 9월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트가 지나간 결과란 말이야. 다 과거야 이게. 데이트가 지나가면 데이터가 돼. 데이트는 매일매일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죠 데이트가. 근데 그게 과거는 데이터가 돼. 컴퓨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계라. 여기에서 컴퓨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AI죠.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인류의 데이터가 이제 풍부해요. 그래서 흔히 빅데이터라 하죠. 빅데이터. 그러나 데이트는 그날 그날에 지나가는 이제 시간이죠. 이게 시간이죠. 시간. 시간인데 뭐 현재적 시간이라 볼 수 있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대라는 것을 이제 과거와 이렇게 아주 스퀴즈에 딱 연결하면 스퀴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주술이 문명이야. 주술이 문명이. 주술의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이 융합된 게
현대 문명이야. 뭐 기계적 환타지고 사물 인터넷이고 뭐 물리적 우주론이라고 막 이게 물리적 신화 아니야. 물리적 천지 창조 아니야. 그게 새로운 천지 창조론 아니야. 물리가. 그것이라고 그래 떠들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주술적 상황이나 아, 이 현대 기계적 문명 상황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는 보편적인 신이나 보편성을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신, 일반성의 신, 이게 일종의 뭐 불성이라 볼 수 있죠. 이걸 깨달아야 앞으로 그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깨달음이 아니야, 이게. 데이터는 데이터야. 아무리 데이터를 활용하고 뭘 해도 그게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존감을 갖고 미래에 살려고 하면 그 깨달음에 도달해야 돼요. 데이터로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데이트, 매일 보내는 데이트와 데이트라는 날짜, 매일 보내는 현재적 시간과 지나간 데이터, 과거적 시간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럼 깨달음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란 말이야. 지금 여기라. Now and here.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도달하지 못하면 옛날에 그 우리 원시 고대인하고 현대인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문명의 표현형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변한 것 같지만은 소위 그 원시 고대인의 마인드를 프리미티브 마인드라 봐요. 프리미티브. 마인드로 볼 때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인이나 현자나 철인은 오늘날에도 그게 그 성현철이 되려 그러면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데이트가 지난 데이터로서는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의 융합으로서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앞으로 전지전능한 기계. 전지전능한 기계는 기계신 아니야. 기계신과 살아야 할 건지 아니면 깨달음에 도달할 건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최첨단의 기계 문명, 제 4차 산업 문명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기계적 환타지, 물리적 환타지가 다 동종주술과 감염주술의 조합이다. 조합의 결과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 그 문화는 우리 고대 인류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마인드라는 거, 마인드를 알고, 그 마인드의 정보의 직접 빅데이터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건 아니야. 필요는 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아는 가는데, 그것이 절대 구원은 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기가 개인으로 봤을 때 깨달음에 도달할 건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머물 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인류를 구원할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오늘은 최첨단의 인류 문명이 고대 주술적 문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